sunburned out. SFM 관련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시즌1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정선우입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역시 김정민, 유대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는 SX울과 웅진스타, 종진스타조 SX울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차 경기가 끝났고 이 두 팀의 경기들이 각자 있었는데 경기를 많이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약간 좀 쓴잔을 마신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점검해야 될 부분은 빠르게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이 선수들에게 그리고 이 팀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시즌에 다른 여러 가지들 좀 변화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 눈에 띌 정도는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 팀 모두 다 아쉬운 상황에서 오늘 만나지 않았습니까? 각각 1패씩 한 상황인데 특히나 SX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0대3 패배가 뼈아픈 그런 패배를 오히려 기회 삼아서 오늘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제 뭐 한 발이었기 때문에 두 팀이 파이팅을 나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결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어둡지 않습니다. 어둡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네, 벌써부터 어둠은 절대 안 되고요. 네,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파이팅할 수 있는 이건 1대1 경기가 아니라 팀전이기 때문에 네. 팀원들 모두 팀웍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히나 그 유대원 해설위원도 저희가 팀웍을 맞추기 위해서 양악을 지전했는데 네.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우스피스 안쪽을 좀 뺐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직은 뭐 제가 비디오적인 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네. 오디오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1주차 끝났을 땐 게시판에 엄재영 해설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좀 다른 것들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기 시작 전에 고지를 해드릴 것이 있는데 몇 가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는 이게 목요일과 금요일 부산 백스코에서 앞으로 우리 경기를 갔습니다. 네, 네. 정말 뭐 CJ 대 삼성전자 그리고 KT 대 SK텔레콤 T1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되는데 네. 특히나 KT 지난번 디펜딩 챔피언인데 2패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 만나는 상대가 SK텔레콤 T1이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는 그만큼 긴장감 넘치는 그런 경기가 또 부산 백스코에서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각각 5시에 펼쳐지는 경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부산 그 대학생 여러분들을 끌게 만들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2017 부산 e스포츠 페스티벌 대학생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가 펼쳐집니다. 참가 마감은 내일까지인데요. 자격은 부산 소재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스타크래프트 스페셜포스2를 참가 종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주소로 참가해 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X울과 웅진스타즈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먼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체는 일단 약간 처졌으면 뭐 유대원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쓴맛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좀 쌉쌀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뱉을 정도의 그런 쓴맛은 아니고 딱 넘겼을 때 감수하고 인내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사실 커피의 그런 쌉쌀한 네. 그런 맛으로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 다음부터 달달한 맛을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바로 오늘 경기를 이기면서 1승 1패만 맞춰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다 오늘만큼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나 뭐 경기 양이 초반부터 굉장히 많아졌으면 뭐 3전까지 치는 팀도 있는데 그 순간에 뭐 패배가 많은 것보다는 지금 1주차에 경기를 좀 추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전적을 쌓아왔는데 어떤 식으로 승패 전적을 쌓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6대14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 이 두 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네, 지난 시즌에서는 SX울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각 팀의 엔트리 구성을 볼 때 전반적으로 저그가 강한 웅진을 상대로 SX울 역시 저그전이 강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상 오늘 역시도 SX가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주차의 시작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엔트리 뭐 시험적인 엔트리도 될 수 있고 확고한 엔트리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상황들 준비해 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양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과 웅진스타즈 먼저 솔을 만나보겠습니다. 솔! 일단은 현재 뭐 전반적으로 그 가중적으로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는데 특히나 한 선수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네, 입대한 선수도 있고 예, 특히나 뭐 SX울 같은 경우는 시작이 3대 너무 안 좋은 출발을 보였다. 뭐 하지만은 예, 충분히 뭐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부터 확실하게 뭔가 톱니버키가 잘 맞아서 굴러가든 확실한 팀워크 좀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에이스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뭐 김윤환 선수라든지 이런 에이스가 무너졌을 때 다른 선수들이 이걸 받쳐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백업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오늘 지켜봐야 되겠네요. 근데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는 에이스가 또 한 번 나올 수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나왔을 때 확실히 승리를 얻어야 되는 그런 승률을 높여줘야 된다는 건데, 자 웅진스타즈 여러 에이스가 지난번에 그런 모습들이 약간 보지 못하면서 좀 출발이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도 아주 긍정적인 부분은 윤용태 선수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렇죠. 언제라도 네. 1승을 할 수 있는 이재호 선수의 패배는 앞으로는 승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볼 때 과연 역시나 팀의 주주인 김민철, 김명훈 이런 팀의 정말 간판 저그들이 오늘 승리가 필요한 그런 웅진스타즈예요. 그렇습니다. 저그들이 승리를 쌓아나가면 뭐 기본적으로 승리를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고리들이 굉장히 많은 웅진스타즈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양 팀의 선봉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세트 준비하고 있는 챔 리액션을 준비하고 있는 FSO의 선수 먼저 김윤환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큰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두 번의 경기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막 김윤환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신현 선수가 무너졌을 때는 그만큼 벤치가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상대가 누가 나오든 뭐 이재호 선수가 나오든 뭐 김명훈 선수가 나오든 간에 김윤환 선수는 반드시 제 역할을 해줘야지만 오늘의 2연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할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윤환 선수가 오늘 1세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웅진스타즈 선수 역시 저그입니다. 김명훈. 네, 김명훈 선수 오늘 경기 선봉장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웅진스타즈는 시작이 중요해요. 초반부터 분위기를 잡아서 전반적인 불안한 분위기를 에이스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정말 에이스 결정전이 있을 때 원래 김명훈 선수가 빛이 났었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오늘 경기를 나왔을 때 무조건 이겨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1세트 매 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 세트가 에이스 결정전, 에이스 나온 이상 에이스 결정전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경기를 준비하는 두 명 선수, 에이스 결정전에 준하는 그런 엔트리로 김윤환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가 경기를 치는 매번 체인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네, 뭐 공중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2인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빠르게 정찰하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뭐 장점이 있는 체인 리액션이라 할 수 있고요. 저그대 저그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상대를 보고 맞춰가면서도 찌를 수 있는 그 작은 타이밍, 그 절묘한 타이밍을 얼마나 저걸링으로 잘 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인용 서로를 먼저 바라보고 경기를 칠 수 있는 그런 맵, 저그대 저그 굉장히 미세한 차이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미세한 승리를 낚아챌 수 있는 선수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체인 리액션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임기용 주심과 양환석, 김혜지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3시 저그 진영이었습니다. 저그 김윤환 선수인데요. 처음부터 위치를 잘못 잡은 옵저버는 박태민 해설위원이 오늘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위치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박태민 해설위원이 옵저버, 이 마우스를 잡는 순간 그런 완벽한 각, 화면에 나올 때 그런 미세한 것도 놓치지 않는 이런 느낌을 보면 오늘 보여줄 것 같아서 네. 네.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특히는 저그 대 저그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처음에 그런 실수로 네. 뭐 자신의 그 존재감을 좀 보여주고 싶은, 오늘은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나. 정말 귀여운 친구거든요.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귀여운 해설위원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하지만 귀여운 것은 뭐 김명훈 선수 역시 뒤치지 않는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자, 김명훈 선수 그 반대편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와 김윤환 선수. 그래서 체인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자, 김윤환 선수 3시. 자, 김윤환 선수 3시. 자, 일단 박태민 해설위원의 그 처음에 약간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응원하는 팀이 올 때마다 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대 팀을 응원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치어풀을 거꾸로 들어서 한 번쯤 응원하는 것도 네. 괜찮네요. 뭐 불편하시면 김태형 해설위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양면으로 쓰고 오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상대편의 위치 이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내고 슬쩍 한번 보는데요. 공식전에서는 김윤환 선수와 김명훈 선수 6대6 굉장히 팽팽한 모습.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예 배짱을 부렸죠. 네, 김윤환 선수는 네, 바로 예, 지금 이렇게 오버레드를 네. 오히려 뭐 다른 쪽으로 상대방과 마주치지 않으면서 날리기 때문에 네. 예, 혹시라도 뭐 상대방에게
9드론 이하의 플레이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드론이 잠깐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김병근 선수의 플레이도 나왔었고 네. 반면에 이제 김민호 선수는 배짱 부렸죠. 12드론 안마다 멀티 시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김민환 선수가 상황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오버로드 센스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오버로드 갔는데 오버로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뭐 저걸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김명훈 선수는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안 됐어요. 시작부터. 그렇죠. 예, 두 번째 오버로드가 나와서 9회 오버로드를 다시 한번 찍어서 상대방 기지를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딱 원하는 타이밍에 딱 이 타이밍에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오버로드를 만나지 않았다 보니까 그냥 오버로드 하나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이러한 센스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김민환 선수가 자랑하는 그 미세한 그런 전략적인 시도 그런 것들이 눈에 띄었고요. 이제 김명훈 선수 본진 지역에서 레어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브레인저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김민환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네.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굳이 빌드상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뭐 오버로드 움직임이라든지 드론의 움직임 의도도 상대방을 좀 속일 수 있는 이런 경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 12풀 가스 그리고 앞마당 멀티를 따라가는 쪽이 최근 경기에서도 이긴 적이 있습니다. 12드론 앞마당을 상대로도요. 네, 아무래도 레어를 빨리 가면서 약간 가스 많을 때 그것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뮤탈리스크를 안전하게 모으고 상대방의 발업 저글링이 다수가 올 때 그것을 잘 한번 버텨내면 기회가 오는데 과연 오늘 김명훈 선수는 원래부터 이제 백전노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김새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플레이나 이런 경력 이런 것들은 백전노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동안일 뿐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노련함이 있는 바로 김명훈 선수. 자, 김명훈 선수가 특히나 이 유니폼이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네. 아동복 모델 같은 그런 포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뭐 아동복도 그렇고 뭐 약간 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이런 느낌도 나는 김명훈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뭐 김명훈 선수의 플레이 자체는 전혀 그와 상관없는 거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일단 앞마당 약간 늦게 쫓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은 전략적들이 요소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글링이 상대방이 좀 많이 뽑는 걸 봤기 때문에 일단 드론으로 어느 정도 충원을 하고 성큰 콜로니로 수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일단은 투가스는 김윤환 선수가 더 먼저 올라가는 그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김윤환 선수의 가스량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성큰 콜로니를 빠르게 짓게 하고 네, 이 상황에서 앞마당에 드론이 뭐 같은 수가 있더라도 가스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 민날과 가스의 비율이 무너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김윤환 선수가 찔러주면서 상황 보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들어가다가 성큰 하나의 그 저글링이 그냥 좀 어이없게 오히려 손해를 뭐 피해를 주지 못하는 모습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도 네. 주의해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큰의 그 위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저글링을 더 모아놓고 있는 김윤환 선수, 김명훈 선수의 바로 앞마당 위 언더까지 저글링을 전진 배치시켜놨습니다. 네, 뭐 발업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뭐 부유하게 가지 말아라. 그리고 가스를 나보다 좀 늦게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김윤환 선수거든요. 위협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네, 저쪽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잡았는데 썩 좋지 일단은... 못한 아래쪽인데요, 틈. 그렇죠. 그냥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네, 그런 다음에 약간의 피해를 주어서 만약 가스리가 한 번만 추성하게 만들어도 상황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게 만드는 네. 거고요. 성큰이 거의 지원 못하는 데서 잘 싸우다가 예, 저글링 살짝 잘 뺀 김윤환 선수입니다. 좋은데 움직임이. 자, 익스트랙터의 체력도 이제 굉장히 좀 깎아줬죠. 한 반 정도를 소진시켜놨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공격도 좋았지만 수비 또한 그만큼 뛰어났었기 때문에 네, 일단 김윤환 선수가 예, 저글링에 스피드업도 하지 않으면서 일단 미타리스크를 안전하게 모으는 그런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컨트롤에 지금 모든 걸 걸어야 되고 이렇게 돌출되다가 스컬지 하나라도 낭비되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뒤쪽 좀 봐줬습니다. 역시 김윤환 선수도 뮤탈리스크와 스컬지를 섞어줬고요. 네, 뮤탈리스크를 그래도 먼저 넣어준 김명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 네. 타이밍을 지금 저글링 발업이 안 됐어도 저글링과 함께 뮤탈리스크 큰 성과를 좀 거둬야 됩니다. 양방치기 예, 지금은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 될 때고요. 그렇죠? 뒤쪽 방향이 조금은 불안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김명훈은 슬슬 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 저글링으로 앞마당 가스를 깨려고 했던 움직임 자체가 결국 피해가 된 거죠. 네. 발업 저글링인데 바깥 지역에 나가지 못하고 왜 이렇게 움츠리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거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김명호 진짜 일단 굉장히 안전하고 뛰어나네요. 일단은 그리고 오버로드를 무조건 잡겠다. 저글링을 일단 던져주고 그리고 저글링 전투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아직은 빠졌습니다만 상대편은 네.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저글링이 많이 살아남지 않았고 어차피 김명훈 선수는 성큰이 있기 때문에 뭐 저글링에 대한 큰 패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오버로드를 잡아줬기 때문에 네. 당분간 그 시간 동안 뮤탈리스크를 그리고 스콜지를 조금 더 빨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뒤쪽으로 뺐거든요, 김명훈. 그렇죠. 오버로드 하나 잡혔었기 때문에 일단 피해를 좀 주러 왔는데 약간 좀 사지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무리인가요? 일단 네, 무리죠. 그렇죠, 김명훈. 그리고 스쿼드가 꽤 많이 남았습니다, 김명호 선수. 네. 이제는 차이가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버로드 한번 잡힌 타이밍에 한번 김윤환 선수가 들어왔는데 뭐 김명훈 선수의 완벽한 컨트롤 예,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이 너무나 좋게 빛났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뮤탈리스크 싸움에서도 김명훈 선수가 조금 앞서가는 그림이에요.
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끼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김윤환 선수. 네. 자, 그 상황인데, 이제 한마당에도 꿰어요, 역시 김병호 선수. 네, 급했는지 좀 오버로드를 좀 많이 다수를 생산한 그런 느낌의 뭐 일단 뭐 김윤환 선수인데. 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균형이 좀 무너진 정도는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마음을 급하게 먹는 쪽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성콜로니도 있는 지금 김명우 선수가 에스컬지를 한 번 더 찍어주면서 한번 컨트롤 싸움을 걸어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요 중앙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우 선수 상대편 진영 근처까지 왔는데요. 인구수는 거의 비슷한 상황. 하지만 전반적으로 더 공격적인 것은 김명우입니다. 에스컬지의 양을 한번 봤죠. 김윤환 오버로 한번 더 주면 굉장히 두 번째. 네, 그렇죠. 자, 그래도 이제 가나요. 일단 하나요 뒤쪽. 네, 일단 스컬지가 너무 많아서 컨트롤 하다가 이 뮤타리스크 다시 뒤에 들어들어왔죠. 네. 또 하나요. 그래도 수비도 좋습니다. 자, 수력 좋은데요. 양을 이렇게 박아갈 수가 없나요? 수비가 수비가 좋은데요. 스쿼시가 5번째 어떠셨나요? 김윤아 좀 알아보는데요. 김윤아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뭐 4기대 한 3기 2기 뭐 이 정도 지금 차이로 벌어졌기 때문에 5기 이상. 야, 이거 기대면 이게 4개 시키면서 김윤아 이거 한 방으로 분위기로 완전 바꿨죠. 예, 이거는 펼친다고 해도 뭐 이제는 뮤탈리스크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지금 마찬가지 김명호 선수. 네, 그럼요. 급하죠. 도망갈 것도 없고. 예,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일 정도입니다. 아, 지금 김명호 선수의 저글링도 산계에서 왔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거든요. 네, 스컬지 양을 상당히 많이 뽑아서 갔었는데 뭐 김윤환 선수의 뮤탈리스크, 김윤환 선수는 약간 스컬지보다 뮤탈리스크를 더 집중해서 생산을 좀 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서 김윤환 선수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뮤탈리스크 완전 분위기 바뀌었고 공중전은 이제 김윤환이 훨씬 더 좋게 이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뮤탈리스크의 차이가 꽤나 많이 벌어졌고요. 정말 스컬지 대박이 나오지 않으나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일 만큼. 네. 대박이 나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네, 그냥 들이 가나? 안 되네요. 들이 되네요. 김윤환 선수 7-2 1세트 김윤환. 네, 정말 뭐 김윤환 선수 정말 그 김윤환 선수가 살아야 STX도 우리 살 수 있다. 네, 이런 뭐 예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돌아왔습니다. 개인 리그에서 조각을 나타내지만 프로 리그에서의 아쉬운 그런 모습을 오늘은 씻어내네요. 오늘은 에이스다운 역할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스의 역할은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을 때 확실한 승리의 보장. 설사 것은 상대편 에이스를 할지라도 승리를 잡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이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에이스의 역할인데 이건 그런 것들 보여줬습니다. 1세트. 네. 상대적으로 웅진 스타즈 같은 경우는 더 큰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에이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김명원 선수로 오늘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스텍솔의 초반 출발이 너무나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서울 김윤환 선수가 2세트. 초반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김윤환 침착함이 경기를 여기까지 만들어줬네요. 네, 자신의 공격이 좀 막히는 듯 했었지만 또 약간의 좀 견제 정도의 용도였었고 결국 정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뮤탈과 스컬지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기다리면서 아주 침착하게 김명훈 선수를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은 컨트롤에서 김민환 선수가 한 수 위였습니다. 자, 한 수 위의 컨트롤로 김명훈 선수의 공중 병력들을 다 낚아챈 데 성공하면서 김민환 선수가 2세트 체인 리액션을 SX오리에 선사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늘의 두 번째 세트 제이드로 다시